올해 일부 대형주만 오르는 장이 펼쳐지면서 여기에 편승하는 부품주들이 증시의 새로운 테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주도주에서 하위 부품주로 자금이 흐르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인데요.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한 이후 SK하이닉스의 공격적인 행보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 부품업체들의 주가가 현재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테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은요. SK하이닉스와 일정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주요 매출처인 아이테스트도 하락 장세가 시작된 지난 5월 이후 오히려 주가가 14% 상승을 했습니다. 갤럭시 S3 부품주로 꼽히는 삼성전기, 대덕전자, SFA, AP시스템, 덕산하이메탈, 코리아서킷과 파트론, RF텍, 옵트론텍 등에도 매수세가 현재 몰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갤럭시 S3 출시 기대감이 커진 지난 5월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코리아서킷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30일 11,100원에서 지난 3일에는 15,300원으로 주가가 무려 37.83%나 급등을 했습니다. AP시스템은 같은 기간 22.6%, RF텍은 28.7%, 파트론은 12.7%, 덕산하이메탈 6.4%가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호실적 기대감에 자동차 부품주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평화전공은 지난 5월 31일 17,100원에서 어제는 19,200원으로 12.28%가 올랐고요. 화신과 성우하이텍 9.8%, 세종공업도 5.7%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 부품 업체들 가운데서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객장 네 곳에서 답변을 좀 받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신한금융투자 잠실 신선역 지점 이상경 대리의 답변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상경 대리께서는 현재 AP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삼성의 아몰레드 투자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계신데요.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오목교 와이즈 클래스의 정영훈 대리, 덕산 하이메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OLED TV 출시로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시고요. 하나투자증권 대치지점의 손재무 차장 역시 AP 시스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OLED 장비 발주재개 임박했고 OLED 대면 적화 최대 수혜가 전망되고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끝으로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 파트론을 꼽아주셨네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주실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토로스 투자증권 영업으로 가보겠습니다. 황혜수 주임 만나뵙죠. 주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도주들을 등에 업고 추가 상승에 나설 수 있을 만한 부품주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신지요? 네, 저는 로체 시스템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은 강화유리 커팅 기술력 국내 1위 업체로서 핸드폰 및 각종 IT 기기 액정과 모니터에 들어가는 강화유리 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레이저를 이용한 특수유리 커팅 기술력은 국내에서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재 SMD의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 공식 출범에 따라서 세 번째 OLED 공장, 즉 A3 라인 장비 발주 본격화에 따른 최대 수혜 업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 또한 점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6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부품주 오늘장에서 로체 시스템즈를 제시해 주셨네요. 자, 바로 이어서 지난 목요일 주간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라이브 플렉스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4,150원에 매수가 됐고요.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4,300원까지 올랐습니다. 수익률 3.61%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소폭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라이프 플렉스 같은 경우는 4,300원 신고가 갱신 후에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추천 사유로 말씀드렸던 국내에 10여 개의 유명 브랜드 텐트, ODM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흐름과 올해 게임 산업 진출에 따른 투자금 이익 회수에 따라서 올한해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모바일 게임 시장 진출로 신규 성장 모멘텀 등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혹시 매수가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다면 지속적인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라이브플렉스 오늘장에서 주가가 현재 매수가 아래쪽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 주에 공략해 볼 만한 주간 공략주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예, 제가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SBS 컨텐츠업인데요. 이번 달에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 개선 업종과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의 매매가 유효한 시기인데요. 동사는 뿌리 깊은 나무의 일본 수출 반영 실적과 삼성전자의 스마트 TV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지원금이 2분기 실적으로 책정되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런던 올림픽을 얼마 남기지 않고 IPTV, 디지털 케이블 TV, 웹하드, 모바일 등의 신규 플랫폼 확대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미디어 업종의 외적 성장에 가능한 상황이고, 한류 문화 특수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현상으로 꾸준하게 수요가 증대되면서 동사의 성장도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디어 업종 중에서도 현재 주가 대비 2010년도 PER은 12배로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투자 매력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5,600원으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책정하겠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 7%의 주간 공략주, 이번 주에는 SPS 콘텐츠 허브를 노려볼 만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토러스 투자증권 영업부의 황혜수 주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